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고 두 번의 실수가 아니고 세 번의 실수가 아니고 정말 논길을 가다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논길을 가다가 너 옛날 이 시골의 논두렁 길은 아주 좁습니다. 한 30cm 정도 되고 아마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 벼를 심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양쪽에 모짜리가 이렇게 모가 심어지면은 물이 있고 모가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개구리가 개굴개굴 놀고 있고 이벼 사이에 논두렁 길이란 건 아주 취약합니다. 이 양발로 이렇게 걷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 아주 농업 기술, 그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걷기가 상당히 힘든 데인데 그 좁은 길, 논두렁 길 가다가 그냥 오른쪽 발이 푹 빠지면은 얼른 거길 싣고 발을 싣고 그 다음에 발을 올려놓고 또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또 빠지면은 또 얼른 싣고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목표 길까지 많이 해도 한 두 서너 번 이상은 빠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인간이 실수를 한번 하면은, 인간이 가다가 실수를 했다 하면은, 그걸 갖다가 빨리 발을 씻고 또, 이 농두렁 길에 올려놨다가 또 어떻게 빠질 듯 하면 빨리 또 발을 이렇게 씻고 그 유혹을 이겨가면서, 결국은 건전한 방향으로 목표 지점이 그러면 어느새 자기가 갈 논두렁 밭길을 이제 다 걷는 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두렁 길에 한번 빠지면 에라 모르겠다고 그 물속으로 아예 걸어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4년 동안이라는 게 사실이라면은 이것이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두렁에 이왕 빠진 몸 하면서 그냥 논두렁을 갔다가 그대로 걸어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농부의 자격이 있습니까? 결국 4년 동안이나 성추행을 지속했다. 이거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4년 동안을 지속했다. 이거는 말을 듣기에도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4년간 성추행을 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때이박 시장, 이박 시장이 결국 지금 고인이 됐지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고소인 전 비서 A씨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간 계속됐으며 심지어는 성추문으로 물러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하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걸 봐서 소위 말해서 그걸 명경같이 바라보면서 얼른 나의 것으로 알고 나의 실수를 얼른 바로 잡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정상인데 이 안희정 씨 사건이 있을 때도 계속하고 오거돈 성추행이 있은 그 사건이 일어날 때도 그대로 지속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A씨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미경 한국 성폭력 3당 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고인이 되어가지고 공소권 없으므로 형사 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참 뭔가 더 고소인 측은 더 어렵게 되고 이 피해자는 더 고통 속에 빠지게 됐다는 그러면서 그러나 이 사건은 그래서 진상 규명 없이는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절대 아니다.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장은.
박전 시장은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온 사회적 리더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의 인권 때문에 그들이 여성 단체로부터 인권 사안을 받고, 그래서 인권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고 제대로 사회에 나와서 이 제대로 서울시장에 당선됐을 때 여성들이 그 표는 여성들의 표로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안철수가 도와줬지만 말이죠. 그럴 정도로 박 시장은 여성을 이렇게 인권을 돌보는 페미니스트로 제1번가는 한국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런 사실들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위선자 중에 얼마나 위선자라고 이 여성들은 비탄에 빠질 것 같지 않습니까? 직장 내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 성적 대상화, 성희롱, 성추행을 이렇게 가했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미경 성폭력 상담소장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는데 그 서울대 그 우교수,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때그 우조교, 대학원생인 조교가 성희롱 예에서 그걸 갖다 끈질기게 한 5년간 무료 변론을 자기가 자청해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우조교 사건을 유죄를 5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하여튼 300만 원입니다. 벌금형을 받아내 가지고 그것이 처음으로 됐기 때문에 여성 단체로부터 정말 환호를 받고 인권상을 여성 인권상을 받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여성이 뒷배경이 되어서 정치가 순탄하게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이죠. 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장 내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 온 듯하게 이렇게 보였지만 본인 스스로 이렇게 가해 행위를 성찰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 경우에 그 안희정 씨라든가 또는 또 오거돈 씨라든가 이렇게 긴 인터벌을 두고 사회적인 큰 이슈가 돼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라도 딱 멈춰야 되는 것이고 그 뒤로도 멈추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멈췄으면은 아무렇지도 않을 사건들을 이렇게 크게 침소봉돼가지고 4년간이나 지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소장은 미투운동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도 가장 가까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바로 그 지자체장이라는 그 위치에 또 같은 정치인이라는 위치에 또 민주당의 좌파의 거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아주 리더급에 있었다는 또 국가 지도자 반열에 오를 서울시장, 그 다음 부산시장, 그 다음에 대선 후보, 충남지사를 마치고 대선 후보, 이렇게 유력 대선 후보, 이렇게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에서 가장 가까이 봤기 때문에 좀 반성이라든가 반면교사라고 하죠. 반면교사. 그걸 보면서, 아, 나를 명경에 이렇게 비춰보면서, 아, 내가 이거 지금 현주소는 이러하고, 이걸 이것을 삼가해야 되겠다 하는 성찰, 아, 미안하다 하고, 그 본인에게 미안하게 됐다고, 마음이 아프다. 뭐 이렇게 다 좋은 방법으로 다 이해가 되고 할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그런 점을 깨닫고 멈춤의 선택을 못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지탄을 받을 만하다고 이렇게 이들이 주장이 맞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 사장의 이러한 근거 아래서 본다면 박 시장의 그 위선적인 태도 그거를 갖다가 애시측이 지적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박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9가지 핵심 공약 중에 하나로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하고 딱 내걸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3선에 성공한 뒤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여성 안심특별시 4.0 정책을 통해 여성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또 미투운동으로 부상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담아낼 생각이다 하면서 또 미투운동을 거론을 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성평등 문제 등에 관해 시장을 보좌하는 특별직위로 젠더 특보까지 시장실 직속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지난해 2019년 서울시 여성 리더 신년회 참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많은 여성이 저항 주체로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 이러면서 그 정신은 1987년 민주화운동, 16년에서 17년 촛불집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미투운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이나 하지 말 것을. 네, 그렇죠?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위선자라는 소리도 안 듣죠. 그러면서 여성의 기억으로 역사를 만들었고 여성의 역사로 미래를 만드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 공개가 되고 또 이런 나오는 그 말들은 항상 역사의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저 성상담 폭력 상담소 소장 이미경 소장의 이 말들이 맞다면 이러한 위선자는 사실 정말 드물 정도입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이런 말을 반면교사 하면서 자기가 그거 하면 자기가 좀 피하든지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분은 뻔뻔스럽게 짝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이분들은 충분히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지금까지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 피해자인 고소인의 이야기를 전부 담아내서 이렇게 속보로 띄울 정도 된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는 엄청난 위선의 충격에 오히려 2차 충격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정서적으로 매우 안 좋은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 A씨, 이 피해를 받은 이 A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건 주장입니다. 박 시장은 대외적으로 여성 인권 신장하고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말하면서도 자신의 비서에게는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우리 단체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범죄가 분명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확인했다고 딱 단정했습니다. 국가는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인권을 회복하고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 아닌가라고 강한 힐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박원순 대표가 서울시장이 4년간이나 성추행을 하고 집무실을 또뭐 침실로 불러가지고 안아달라느니 이런 말을 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어쩌면 서울시장실에 약간 쉬는 간이 휴면 시설은 다 기관장실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소위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그거의 거점으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큰거 아닌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성희롱의 거점이 침실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